아, 시작해버렸네요. 시작해버렸어요. 물티슈. 아, 이거 내가 뭐, 뒤에 뭐, 눈 뜨고 있는 줄 알고. 아니, 이거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 너 그렇게 과감하게 막 그래도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s again. 그, 있잖아요. 우리가 퇴근을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지? 사진 예쁘게 찍어봐. 이거, 이건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 일단 너가 위에서 공중 그 항공캠 샷. 야, 이거 어렵다, 느낌. 지저분한 거 아니지? 야,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호이 호이. 어, 일단은 오늘 막방을 노잼 정훈, 너 오늘 또 뭐 했냐? 아, 또 했어. 아, 오늘 막방을 하고 왔잖아요. 라이어 막방 그쵸. 다들 보셨나요? Did you see that? 그래서 막방 기념 먹방이에요. 막방 기념 막방 먹방. 기념 먹방. 오, 이번에 라임 좀 맞췄네. 오케이. 그래서 오셨죠? 많이 들으세요. 1000분 되시면 저희가 뭐 먹는지 이렇게 보여 비춰드릴게요. 알죠? 1000분 되면? 어, 비춰드릴게요. 오케이. You're so pretty. 혹시 우리 1000분 될 때까지 못 먹어? 어, 그치? 그러면 다 근데 가르치면 거의 다 됐어. 재현 and 정훈. Yeah. Yeah, yeah. 왜 맨날 너네만 좋은 거 먹냐고. 얘들아 막방 고생했다고. 와, 고생했어. 후이들도 못 먹게 다 나가자고 돌아와. 오, 막 올라가 뭐야 뭐 먹는지 궁금하죠. 아직 안 보여줬으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내려볼게요. 이게 보니까 스모크 치킨? 어, 뭐 약간 이런 류? 고기이고요. 오늘도 재현과 정훈의 먹방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고기예요. 고기. 볶음밥이고요. 이런 식으로. Yeah,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야야. 뭔가?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너무 배고파. 일단 이게 뭐? 일단 저는 서른밥을 먼저 먹어볼게요. 좀 썰고 있어보세요. 좀 썰어볼게요. 오, 엄청 부드럽다. 이렇게 여러분들 썰었는데요. 내가 원래 이거는 근데 이게 원래 그거야. 빵에 싸먹는 거잖아. 일단 먹어볼게. 우와, 야 부드럽지? 지금 썰리기가 우와! 엄청 부드럽네요. 대박!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요. Like this. 잠깐만. 네. 야, 너무 맛있다. Dip and sauce. 와우. 와우. 이거를 정석 때 하나 먹어보자. 빵 하나 들어봐. 나 빵이랑 먹는 거 처음 알았어. 빵이랑 해서 어쩜 내가 썰어줄게 또. 알려줘. 원래는 이제 햄버거 하듯이 그래? 이 고기를 이제 넣고 뭐 감자튀김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냥 먹는 거래요, 플레인하게 저희가. 먹어보자.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야? 원래는 이제 싸 먹는 건데 먹어도 될 듯?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빵이 부드러워, 생각보다. 빵도 부드럽고, 고기도 부드럽고.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장난치나? 아니 장난 아니겠지 얘네도? 얘는 사정이 다 있을 거야. 이걸 한번 썰어볼게. 치킨 썰어보겠습니다. 재현이 이렇게 썰는 거야. 이건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방금 먹었던 거는 이거예요. 바베큐 같은데 얘는 닭인 것 같아요. 치킨? I think it's chicken. Yeah, me too. 와우. 먹어 먼저.
이거 안 먹여주고 내가 먼저 먹어. 그것도 브레드 싸 먹어야 맛있었을 텐데. 포획이 아. 먼저 하세요. 아 해서 귀찮이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오늘 라이어 방송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어요? 예, 너무 과해 형님들 보네. 아 해. 아 더 가 더. 오늘 다들 라이어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바쁜가 너무. 너무 맛있다. 버터. 감사합니다. 라이어 더 달라고. 맞죠? 방송이 좀 짧아서 아쉽죠? 저희도 그렇긴 한데 수록곡이니까 약간 아쉽게 보내주려고요. 쉬었네. 방금 댓글에서 재현이가 채소를 먹었다고 하시는데 저 버섯은 먹어요 여러분. 아 그래? 내가 치킨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맛있어. 여기 저기 없는데 이런 거 같아요. 치킨 한 입 평. 밑에 다른 게 있어 형. 와 뭐냐? 와 뭐야 이거? 이거 밑에 보니까 와 이거 뭐야? 돼지고기. 약간 진짜 훈제 바베큐 느낌. 훈밥? 이거 먹어보자.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와 이거 딱 봐야 맛있어 보이거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기다 아 먹어볼게. 소스 찍어서 먹어야 되나? 나 안 찍고 먹어볼게. 일단 그냥 먹어보자. 아 진짜 녹는다. 우와. PPL 아니 PPL 아니고 그냥 먹고 싶어서. 이거는 뭐 내 돈 회산 회돈 회산이야? 회돈 회산. 회돈 회산입니다. 내 돈 내산도 아니고요. 이건 뭐야? 스프 같은데. 스프? 이것도 닭이야? 아, 얘 바베큐. 바베큐. 이거 먹어봐. 아, 잠깐만. 조심. 예스. 오케이. 나도 스파이어 취직하신다는데? 아직 밥 먹을 때 아니긴 하죠. 근데 제가 12시인가? 오늘? 김밥 한 줄을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 나는 그 새벽집 새벽집 갔어. 새벽집 어때요? 음식 이거 치킨에도 잘 어울리나 먹어볼게. 브레드랑 맛있겠지? 당연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조합인데. 말해 보여. 너무 맛있다. 우리가 아 맞다 여러분들 포이들 우리가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인기 가요를 왓권 때 왓권 막방 인기 가요 하고 안 갔더라고요. 그 몇 개월 만에 간 거였어 우리. 야, 왓권이 9월이잖아.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안 봤더라고요. 그랬다. 표정이 진짜 맛있어 보여서 화난다고? 그거네요. 힘 받으셨다니 축하드려요. 이렇게 할게.
빵 좀 더 가져가요. 빨리 싸 먹어야 맛있어. 알아지. 항상 난 먼저 계속 포획에 먼저 먹을게. 인기가 눈치 없다고?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맞았던 거. 먹어봤어. 아, 고기 아니 고기 작은 게 아니라. 너 미안해, 방금 내가 너무 잘못 썰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좀 밑에 똑같은 거. 오 이건 뭐야? 오 이거 그거다 뭉쳐놓은 거. 미트볼 해. 진짜 맛있냐? 어떡해? 너무 맛. 이거 먹으려고 인기가요 잘 하고 온 거지. 아, 곧 있으면 팬사인회가 있는데요. 그거 충전주. 오늘 TMI 있어요? 엄마 그런 거? TMI? 무대에서 균형을 잘못 잡아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었다? 돌다가? 턴할 때지? 쓱 돌았는데 두두둥. 아니 그 턴 저희가 언제지? 약속을 해요 이렇게라도 널 이 파트에 턴을 하는데 아니 은근 균형이 자꾸 무너지더라고. 신발도 막 워커 막 이런 거다 보니까 뼈 밟고 이거 재현이 얼굴이 작아졌대요. 뭐야? 해명하세요. 진짜? 살 빠졌어 혹시? 살 빠졌나?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그냥 안 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형이 안 부을 리가 없는데. 나 오늘 안 부어. 아 진짜? 응. 아 근데 재현이 형이 원래 좀 잘 붓기도 하는데 뭐 자서 붓는 거야 이 형은. 대기하면서 자서. 나는 대기하면서 일절 안 자. 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잠도 안 자고요. 근데 막 먹으면 될 때쯤. 뭐 여기를 빼버릴까? 아니 많아. 뭐야? 뭐야? 저 댓글 읽고 있어 알았지? 내가 저기 다 할 때. 내가 볼게 볼게. 근데 오늘 약간 인기가요. 카메라에 내가 너무 잘 나왔어. 아니 근데 멤버들 다 그 생각 했을까? 인기가요 너무 이쁘게. 역시 인기가요 카메라 그게 있잖아요. 왜 최애 카메라 음악방송 그 나 나오는. 오늘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더라고. 아니 오늘 보는데 갑자기 재현이 형이 나 오늘 좀 잘생겼네 이러는 거야. 어이없어가지고 그래. 오늘 좀 잘 나왔어. 아 진짜 잘 나왔어. 맞아. 진짜 인정해야 돼 이거는. 다 좋았어. 아 보면서 멤버들이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아 이 뼈를 이제. 야! 뭐야 쏘리 뭐야? 내 숟가락이야? 숟가락. 미안해. 됐다. 아 이제 먹어라. 형이 다 이렇게 해줬다. 어 고맙다. 우리 어제가 그거죠. 뮤비 라이브. 이틀 동안 라이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 뼈라도 달라고? 그래 이거 하나 더 줄게. 소스에 퐁당 들어왔네.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 뮤비에서 야작 타임 보고 울었어? 왜? 한 더 할까? 야, 무섭긴 하더라고. 왜 그걸 뭐가 무서워? 무섭다. 난 보고 너무 웃겼는데. 형 오돌뼈 좋아해요? 나? 응. 나 오돌뼈 안 먹어. 아니
카메라 잘 카메라? 아 근데 카메라가 빨간 불이 안 들어오던데? 어려웠어요 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나 무섭다고? 보고 배웠다고?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어.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렌즈 오랜만에 끼니까 지금. 아니 빨간 불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어려웠어요. 너무 대수비.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먹고 내일 또 빵빵이 나면 손해잖아. 형이 밑에 있는 게 같이 먹어야 맛있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니? 나 이제 그런 거 안 속아요. 내일? 내가 한번, 나 알지. 그때 한번 속은 거 제대로. 어, sorry. 그 우리가 뮤뱅 라인업이 공개가 안 됐을 때야. 근데 어떤 팬분께서 그날 이제 그 전날이었나? 어, 그 전날 이제 뮤뱅 전날에 갑자기 내일 몇 시에 일어나 이러는 거야.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다. 아 내일 뮤직뱅크 드라이 리허설이 좀 일찍이니까 일찍 일어난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고였던 거지. 야 그 정도 사고는 양호하잖아. 그럼 내 걸 기억해봐. 너도 같이 있었다 내 생각보다. 내 걸 기억해봐. 나는 앨범을 스포해 버렸어. 앨범 컨셉 자켓 컨셉. 자켓을. 뭐였지? 아, 어, 자켓 공개 안 됐을 때 어떤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랬는데 재현이 형이 공개 안 된 컨셉을 공개 안 된 컨셉? 아, 난 수트 컨셉 이래가지고 어, 전 수트가 좋아요 했는데 갑자기 띵 하고 띵 맞아. 나도 몰랐어. 근데 댓글 보고 댓글에서 갑자기 고마워 재현아 이래가지고 수트가 있어? 이렇게 댓글 따다다다 올라오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옆에 봤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어. 사고 쳤구나. 너 바로 도망가. 그러자 바로 그냥 난 모르세 이러고 도망가야 돼. 어? 라이브 끝나서 당황했다고? 그 형 타이밍 잘못 잡은 거 알죠? 왜? 야자 타임 하고 있었고. 너희 둘이 하고 있는 거지 나랑 하는 거 맞지 않아? 아니 들어오는 사람보다 다야. 동아. 뭐? 뭐? 아니 근데 태동이 형 요즘에 익숙해졌어. 내가 괴롭히는 거에. 형 이거 먹어봐. 야 맛깔나네 이거. 야 이거 치킨 한번 먹어볼래? 기똥차거든. 우와. 닭다리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왜 이렇게 많아요? 빵에 싸 먹어야 돼요, 근데. 배부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배부르다고? 배가 빨리 불러오네 이게. 고기라서 그래 이거. 와, 진짜 맛있어. 빵에 싸 먹어야 돼요. 빵에 싸 먹어야 돼? 어. 현저히 느려졌냐 왜? 재현이 형 먹는 거. 나? 약간 좀 찼거든 지금. 빵 안 먹어? 응. 재현아 정훈이 입술 왜? 왜요? 쳐달라고요? 이건 뭐야? 아 소시지. 네 뭐해요? 그러게요. 왼쪽 입술 쳐달라고? 왼쪽이 어떤가? 너 묻었나봐. 연어 같냐? 먹어. 연어 같냐? 왼쪽 입술을 한 번만 닦아달라는데? 그냥 닦아줄게 정말. 들어봐. 아. 들어와. 응. 에이 우리 동생 또 칠칠맞게 이렇게 붙이고 다.
오, 흘리겠다. 천천히 먹으래요. From India, hi India. 꾸질꾸질 정훈이라는데? 안 묻었어요. 아 형 그거 언제 하냐? 7일 디스오댓.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슬슬 또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사상자 예찬이잖아. 두 번째 사상자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또. 버섯도 있네? 사상자. 여러분 그때 우리 정훈이 쓰신 거 몇 개였죠? 없어 그런 거. 몇 개였지? 그때? 우리? 다진 고기 체리의 나락복스라니. 어 그거 괜찮다 이름. 버섯 맛있다 형. 버섯 맛있지. 우리 정훈이 몇 개였지 여러분? 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아 이상한 수쇼 만들지 말라고요. 그때 뭐 밥알이면 똥먹밥 아니 밥알이면 아니 질문을 디스오대 질문을 아 어? 여기 올라왔다. 콧물 흘리는 반대 빈대 비둘기 열 마리랑 5평에서 사는 간첩 어 맞아 똥토 매미 깻잎 바바리맨 뭐야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본인들이 질문을 무슨 똥맛 뭐를 먹을 건지 무슨 맛 똥을 먹을 건지 이렇게 해놓고 안 정하면은 어 안 된다 이렇게 구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정하면 그게 수식어가 돼서 똥 먹는 사람 되고 이런다니까요. 못하라고요 나보고. 그러니까 잘 만드셨다고 컨텐츠를 어, 획기적으로 당신이 그거까지 다 생각해서 고르셨어야죠. 아 어때요? 그날 그렇게 멘탈을 탈탈 털리셨는데. 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 말고 다른 멤버가 또 이런 아픔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나만 느낄 수 없는 이제 어느 정도 강도의 약간 그런 게 와도 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뭔지 알죠? 그걸 위한 훈련? 훈련이에요. 팬츠도 학대하지 말라고. 학대 안 했어요. 근데 그랬어 우리가. 아 그래서 포획의 탓이다? 너의 말은 그거지? 아니 형 탓이다. 뭔지? 아, 내 잘못... 탓이다? 응. 표현 잘못 없어. 다들 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뭐 내 콘텐츠를? 아니야 다들 하고 싶어 해. 틱톡 찍을 때 감정은 어떻냐고요? 그냥 몰입하죠. 몰입이요? 감정이요? 어. 몰입하죠 그 연기를 하느라. 여긴 어디 나는 누구랄까? 무거운 거 드는 연기할 때 진짜 무거운 거 드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게 편해요. 이제 그 연기를 할 때 이제 내가 무거운 거 들 때 진짜 어떻게 하나를 생각해가지고 시험에서 몇 번 해보고 하면 바로 현실로 잘 반영이 된다. 근데 있잖아 아직 치킨이 너무 많이 나왔어 정원. 그 여러분 Can you make a heart for me? Heart 그거 좀 뜯어 먹어봐. 아니 참 맛있게. 그 여러분 아직 이 친구가 남아있거든요. 와 내 얼굴만 해 모임? 안녕하세요. 뜯어 먹어. 이거 태동이 형 줄까? 응? 어딨어? 김태동! 아 그러고 보니까 아니 난 한번 먹어봐 형 궁금해. 그러면 우리 그 챌린지 한 거 올라갔나? 오늘 멤버 한 거? 기억이 안 난다? 아직 안 올라갔나? 말 아낄게. 너 그것도 스포가 될 수도 있어 알지? 그러니까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오케이. 근데 이제 나 고직 얼마 안 남아서 배가 불러서 슬슬. 그 있잖아 나는 이미 왔어. 또 생각할까? 닭다리 안 무겁게. 그러게 형한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근데 운동 좀 하자. 우리가 톰보이를 찍은 게 언제 올라? 저희 톰보이를 찍은 적이 없는데요. 또 이제 하나 걸려라 하고 던지는 중 보이네. 원래 이제 그렇다고 꾸락꾸락하지 않아. 아 근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톰보이. 아이들 선배님. 어 맞다 며칠 전에 형이랑 그거 올렸잖아 태준형이랑 매니악 챌린지.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챌린지 또 뭐뭐 했어요 요즘? 치니야 그게 뭐야? 치킨맨이야. 난 개그 잘이잖아. 좀 알려줘? 매니악은 겸은 매니악 달래요. 매니악은 여기가 이미 해서 패스. 이거 몇 번째 먹으냐 나? 매니악 비하인드? 그 비하인드가 내가 찍어준. 응, 정훈이가 찍어준 거. 내가 그냥 딱딱 딱. 응, 딱. 매니악 팍 팍 이렇게 내가 찍어준. 또 이제. 내가 또 우리 집에 무엇인가 닭다리 좀 뜯어라. 틱톡을 맡고 있으니까 딱하더라고요. 이게 닭다리예요? 몽댕이 같지? 야, 진짜 맛있는 거 먹네 이 사람들. 그쵸. 고생했으니까 오늘. 어때? 그 맛있나요? 일하러 간다고요? 발발. 채연이 얼굴 보여줘. 안녕. 레몬 왕자. 한 입만 보이 왔네. 이제 모두가 날 그렇게 부르지. 아니나 다를까 채연입니다. 와 이거 이거 어떡해? 그림이지 이거 뭐야? 모양이지 이거. 그래. 그 믿고 싶다. 아, 지금 딱 시켰는데. 시켰어? 응. 시키지 말지. 보고 가지. 뭐 먹는지. 나 사실 내가 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또 내일 구워가지고 또 놀림 받겠네. 이따 말해가지고 살 빠졌어요 아저씨들. 뭐 이랬어. 예찬이 부으면은 우리가 내 동생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죽어라고 놀리거든요. 진짜 예찬이 기절할 때까지 놀려. 동생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죠. 다 너 잘 돼 이렇게 먹는 거야. 거야 다. 이거 하나 말려줄까? 이거 줘. 응. 이거 그래. 어우 잘 먹네. 아,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아, 진짜 좋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도 많아가지고. 맞다. 예찬이도 붙냐? 예찬이 많이 붙지. 예찬이가 장난이지. 엄마. 응? 제가 제일 많이 붙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어. 가만히 있으면 배고파서 몸에서 뭔가 그 거부를 해 이상한. 그래서 붓고. 말해가지도 않은 소리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부어. 진짜야. 그러고 물 먹으면은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부어.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부어. 항상 부어. 아니 너는 뭐 그 풍선이야? 몸에 들어갔다 하면 붓네? 많이 붓는 순서가 뻥뻥 해져가지고 예찬이 많이 붓고 태동이 형도 많이 붓고. 태동이 형 마카롱 세 개 생기잖아. 한겸이 형도 많이 부어. 또 누구 있나? 귀찬이 형. 그럴 때마다 진짜 나 자괴감 들어. 근데 그만큼 리허설을 진짜 부서나 놓으면은 그 붓기 한 70% 정도는 빠진다.
나도 붓는데. 야, 너도 붓는데. 가끔. 난 눈이 부어, 눈. 나도 눈이 부어. 그러니까 나는 쌍꺼풀이가 날라다녀. 앉아라, 알잖아. 서서 먹으면 안 좋아. 인정, 예찬이 잘 부어요. 팬분들이 인정할 정도면은. 나는 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부 눈이 많이 붓는데 눈부 뭐 이렇게 눈 닦아도 된다. 맞아. 아 엄청 싸나워져 형. 어떻게 되냐면 내 맨날 먹으려나 그 똥랑지 다람쥐 성난 다람쥐 다람쥐처럼 이렇게 볼게 이렇게 돼가지고 눈 만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 싸나워져. 맞아. 야 예찬이 너 뭐 굶었니? 야 보여줘봐 아까 들고 있는 거랑. 불과 불과 몇 분 만에 먹, 지금 너무 더럽게 먹은 거 같은데?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야 지금. 이거? 더 먹을래? 잘라줄까? 찜. 야 근데 많은데 이거 너 또 찜닭 어떡하냐? 찜닭? 먹어야지. 너 진짜 정신을 진짜... 정신을 잃었구나 이제. 잃었지. 아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입 터졌다는 말. 어. 예찬이 지금 제대로 터졌거든요. 아유 배부르다 형. 내가 오늘 많이 못 먹었어. 야 근데 예찬 빵 있다 이거 알지? 근데 어떻게? 고기 다진 건데 좀 양념 해가지고. 아유 잘 먹네 이 돼지. 우리 돼지. 약간 사육하는 맛이 있네. 어 있어. 기분 좋게. 사육. 우리 애기 많이 먹고 내일 띵띵 부어라. 내일은 붓지 않아. 정훈아 자세 발라야지 너. 너 척추 수술 1,700만 원이야. 정훈이 예찬이 귀엽지라고 하는데 맞지? 막내 양옥하는 형들. 내가 그래서 조만간 정훈이 1,700만 원 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야, 다행이다 우리 이거 걱정했는데 다 먹는 여기 와가지고 예찬이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거네. 청소기가 왔습니다. 오. 야 너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어 야, 복근이 좀 희미해지고 있는데. 진짜로 맛있는데? 맛있지. 형 빨리 와봐. 진짜 부드럽지. 응. 예찬아 너 언제 일어났냐? 나 방금 도착했어. 나 방금 뭐였지? 우리가 다 먹었거든 이제 얼굴 수정 보고.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있잖아 타바스코. 타바스코였냐? 살사. 아 살사. 살사 이것도 대박이겠대. 태동이 형 먹어볼까? 태동이 형 빵 안 먹었다. 이게 대박이겠다. 콜루프크야? 이렇게 어 거기다가 어? 살사를 이렇게 뭐 어디 한 입에 넣어가지고 또 아니 반 반만? 어 먹었어. 아 태민 선배님 거? 나 이번에 태민 선배님 크리미널을 커버했잖아. 응. 어. 혼자서 새벽까지 계속 하면서 굉장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 왜? 굉장한 나의 이 심오한 그런 정신 세계의 늪에 빠져 있었어. 왜 왜?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어. 뭐 자괴감? 할 수 있을까? 왜 왜 왜? 그러니까 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많이 막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연구 많이 했지. 태민 선배님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따라하고. 아 엄청 연구 많이 했지. 스포츠장이 내가 봐도 그 봐도 계속 해봐도 그 느낌이 전혀 안 나. 그 보고 따라하잖아. 웬 오징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잘하죠. 태민 선배님은 몸이 진짜 좋으셔. 다 근육이야. 나도 왜 옛날에 고등학교 댄스부 때 그거 있었어. 사요나라 히토리. 그 두 명이 있어. 나랑 이제 한 명 해가지고 여기다 막 빨간색 끈 같은 거 있고. 나도 그거 진짜 많이 했지. 본거 같냐 여기다?
나 봤지. 우리 나 여기 처음 여기 와서 했었어. 나 여기 처음 와서 그거 훔쳤잖아. 왜? 그 있잖아 와가지고 내가 태동이 형 보자마자 춤 하나만 쳐보세요 해가지고. 그때는 공손했지. 왜 쳤지 형? 응? 왜 쳤어? 아 우리 그거 한 명씩 다 뭐 보내줘야 돼가지고. 응. 아 그때 형 그거 쳤어. 좋은 날 기억력. 아 난 아예 못 봤어. 뭐 했는지 멤버들 뭐 했는지 잘 몰라. 그래? 응. 너 뭐 했니 예찬아? 야 대박. 뭐냐? 뭐야? 맞다 나 그리고 그 우와 뭐야? 사요나라 히토리로 댄스 대회도 나갔었어. 아 진짜? 댄스까지 나갔어? 그렇구나. 얘도 휴지로 있었네. 나갔어. 잃을 거야 그래도. 응? 잃을 거라고. 어제 못 쳤다고 스웨이스 좀. 아 나 입 터졌다. 큰일났다. 자괴감아 그러면서 멈추지 않지. 죄송한데 이런다 1도 안 설레요. 아, 설레라고 한 거 아니야. 난 이 음식에 설레 지금. 아 머리 떨어질 것 같아. 이래 지금 방금 설렜어. 떨어질까 봐 설렜다. 완벽. 심쿵 포인트. 양파가 있었구나. 괜찮이 잘 먹네 라고 하신. 이채 진짜 잘 먹지. 너무 맛있는데요? 이제 좀 살아났어. 아 술을 좋아한다고 태동이 형이? 응? 태동이 형 뭐 오, 야 무서워. 태동이 형이 뭔가를 집어서 들고 가면은 그게 1초 만에 사라져. 야 뭐 둘이 푸드파이터 하는 거 같아 예전에. 태동이 형이랑 양쪽에서 지금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예찬이 오늘 갈 때까지 가는구만. 응. 너 오늘 그렇게 먹어도 돼? 응. 내일 기대하겠어. 내일 무슨 처음 보는 내가 하나 서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이스티까지. 우와. 에이 당까지. 오 좋아 제대로 좋아. 아, 빵이랑 먹는 게 진짜 고기는 빵이랑 먹어야 돼요. 어? 찜닭 배달이 시작됐대. 아싸 찜닭. 누구 시켰어? 누구? 나랑 재현 형이랑 예찬이. 재한이 형이랑 형이랑 예찬이. 아 근데 이거 먹어서 배부를 것 같긴 하지만 지네즈들을 만나 진짜로. 와 내일 재밌겠다 진짜 우리들. 그치. 난 숙소 가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왜? 정원이 방 찾아갈 것 같아. 아니 왜 와 여길. 거기 아울 데가 아니야 형.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너랑 상담한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다시 깨작깨작하기 시작했네 지은이 형. 새 살아났다. 그래서 좀 쉬었더니만. 야 근데 빵이 스프 찍어 먹는 거 맛있겠다. 제가 아웃백 가면은 항상 빵이 나오면은 그때 빵을 안 먹고 스프가 나왔을 때 빵이랑 같이 먹어. 나 무조건 치킨 브레드. 초코 소스 달라고. 초코 소스 주자. 말이야. 안 먹었어? 초코 소스 먹었지. 올라왔어 너는. 그래서 맨날 버터에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어. 난 사실 버터를 더 좋아해. 문재현 한정훈 때문에 배고파졌대. 스프 무슨 스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치? 바질인가? 아니야 이거 바질 스프 아니야? 양송이 스프 맛있지. 양송이 맛있다. 아니 얘가 진짜 맛있어. 왜? 왜? 김태동 저렇게 먹고 볶은 쉐딩 하는데. 아 정말 별로다 당신. 아니거든요. 진짜 별로다 당신 진짜로. 아니거든요. 아이고 있는데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약간 그러는 것 뿐인데. 아 근데 진짜 볶은 쉐딩 너무 웃겨. 나 미치겠다. 아 원래 나 하신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할 거야 당연히. 바디 프로필 뭘 할 때나 뭐 그 노출이 있으면 할. 근데 진짜 많이 해요 그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해야 돼. 왜냐면은 조명이 정면에서 오잖아. 그렇지. 아 뭔진 알지. 근데 이제 태동이 형. 아 그니까 태동이 형은
그 노출.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라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 여러분. 아니 너무 웃긴데. 형한테 지금 통수 맞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나 태동이 믿었는데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세상에 진짜는 뭘까라는 댓글이 있었거든. 아니 그것도 그거 내가 진짜 태동이 형 그때 뭐였지 우리 왓고원 활동이었나 노출 좀 있었을 때 있잖아. 진짜 우리 비하인드 카메라 보이잖아요. 이제 형 자켓이나 뭐 뮤직비디오 때 비하인드 보는데 진짜 계속 카메라가 오면 계속 베이비. 있을 때 재밌어. 아 지금 복근이 있었는데 밥을 또 그다음 또 이제 한 시간 또 있다 또. 아 복근이 있어. 밥을 먹고 싶으니까 카메라 계속 간식을 간식을 먹어가지고 밥을 먹어가지고. 아, 아. 사실 그때 자랑하고 싶었어. 왜냐면 꽤 좋았거든. 아 네, 재밌었지 그때. 행복해. 격파했다 격파야.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행복해. 보여드려도 될까? 여러분 한번 그 배신당했다는 느낌 받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행복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볼거 있는데. 맞아 예찬이 덕분 있어요. 여러분 식스팩보다 위대한 게 뭔지 알아요? 원팩. 원팩이야? 누나요 저는 있습니다. 나는 12팩 6개씩 있어요? 어 갈비뼈랑 복근 착각한 거 아니죠?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난 12제곱팩 여기서부터 갈비 맞아 144팩? 갈비 맞아 144 넌 뼈의 개수를 셌구나 형 예찬이는 못 믿겠다 보여달라고 지금 한번 봐봐 어, 잠깐만 잠깐 너 거기 옆에 가서 봐봐 예찬이 없어 아 맞다 그리고 없다. 저 아니야 근데 예찬이 있어 어 야 일로 와 들 듯? 아 근데 안 돼 이러 어 그런 거 보여줘 그 정도 그런 된다 나도 있을 듯 바지 좀 들어 올려 어 근데 진짜 어, 너 진짜 가능해? 오늘 브이라이브에서 최초 공개? 어, 근데 야 근데 있어 약간 공개하면 도명 딱 바꿔 하면 근데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공개하면 아니, 좀 원래 거북해 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야 그런 거 공개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어 예찬 최초 공개 복근 최초 공개합니다 와와와와와와 자 준비되시면 뒷담해서 어이 저희 가능할까? 마케팅 실장님 계속 오고 계시는데 가셨어 됐어 가셨나 계셨습니다 와 되게 수상하게 자 휘양카 근데 이게 화면상 잘 보여야 돼요 맞지? 쉐딩 좀 아니 벨트를 했는데 바지가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너 그만 내려 입어 살 빠져가지고 그래 야 근데 오히려 지금 고기 먹이 효과가 됐다 지금 복근이 오히려 튀어나왔네 그런가? 그 단백질 소스를 그렇게 막 찍어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솔직히 음식 먹을 때 소스 오 지금 굉장히 와 다들 현기증 난데 핫한가? 어? 다들 현기증 간다 지금 예찬이 복근 공개 중이야 형 빠이 형도 공개 지금 예찬아 하나 둘 셋 도망가 어? 야 뭐야 뭐해 야 뭐한 거야 귀여워 뭐 나왔어 야 너무 웃겨 배를 오 도망갔어 와 자기야 뭐야 와 점점점 보였어 나 뭔가 봤어 기절한 거 현기증 와 오 저 이제 다행이다 저 이제 들어가 아 들어오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형 주세요 이거 짠 빅 이벤트 끝났어 그 형 뭐 먹고 왔다는 소문이 뭘 먹고 와 자고 왔구만 강석이 당당하게 또 자고 왔대 아이고야 한겸이랑 같이 자고 왔어 아. 하나밖에 없는 소세지도 세미 형 드릴게요. 그 종이도 줘라 그래. 종이 묻어 있는 거 아니지? 안 묻어 있어요. 꼭 그렇게. 야, 입술을 이렇게 쭉 묻혀가지고. 아 메이크업 쌤 참신하겠다 당신. 진짜로. 아 나 볼에 한 가지인데. 괜찮아 나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봤어. 태동이 형은 지금 별명 생겼어요 마술사라고. 아 근데 진짜 장난. 야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격파야 격파.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아, 뭐야?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 분들. 그거 같다. 그 진짜 사나이에서. 아. 보여줘 갔어. 힘내세요. 장세빈 복근 공개 사. 오, 안 돼. 안 돼요. 아, 이거 잠깐만. 복근 공개 아니라 복부 공개인데 괜찮아.
담당 가능하세요? 내 차례지 이제 복근. 네. 형 형. 12 팩. 요시. 재현이 형 먼저 하면 나 하지. 나 나의 12 제곱 팩을. 그 저희 멤버들 중에서 요시족이라고들 있어요. 요시족. 안돼 안돼. 그 환상을 깨지 말자. 마리오 쪽에 나오는 약간 그 공룡 있잖아. 배 나온 공룡. 한정 갈비 공개. 왔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어? 아 봐봤대. 집 다 먹어. 저는 집 다 먹었습니다. 네? 계산. 네? 계산. 계산 그. 아 야 너무. 내 카드로 해. 세빈이 형이 사준대요. 진짜로? 뭐 없으면 제 걸로 하고요. 이 형 핸드폰에 카드 있다. 맛있는 거 먹었다. 아, 형 여기서 먹어요. 이건 닭고기예요. 닭가슴살이라서. 나 양파 하나만. 양파? 잠깐만. 어. 양파가 달다. 여기 양파를 잘 하더라고. 양파. 아. 고기 그만 먹을게. 뭐죠? 양파죠? 양파죠? 양파? 어. 양파 달래. 내 차에 또 먹어요. 내 차에 또 먹어요. 와서 지금 찜닭 먹기 전에 또. 김재한도 복근 공개라고. 가능하시면 하셔도 돼요 오늘. 그런 댓글이 어딨냐고. 뭐라? 있었어. 오. 오. 네? 아 나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복근 공개를 해요. 네. 잠깐만 인형. 이분 잠도 덜 깬 상태로 와가지고 뭔가에 자나, 홀린 듯이 먹는데? 아 근데 이거 두 개 먹으면 찜닭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거 뭔지 알아요? 맛있어. 빵을 다 먹어버렸어. 근데 빵을 다 먹었어. 현이 형 우리 찜닭 먹으러 가요. 나 다 먹었어. 나도 이게 스테이크야? 아니요 치킨. 스테이크 있다는 거. 근데 더 맛있는 거 있었는데 그거 다 먹어버렸다. 안녕. 잘 먹는다. 눈도 못 뜬대 그치? 응. 눈도 못 뜨고 있어. 눈도 못 뜨는 저분 누구시냐고. 한겸 씨. 나 한겸 씨. 송한겸 눈 뜨세요. 아니 이게 소스 찍어야 돼 이거. 한겸 그 참기름 소스 찍어야 돼. 야 무슨 새로운 데다. 이거 또 있어요. 어디서 시킨 거? 사실 몰라.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디서 시키신 건지. 클리어. 클리어. 치킨 클리어. 자 이제 밥 먹으러 간대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한겸 씨는 저기 다시 좀 자러 가시는 거. 이게 그거에 몽기병에 쪽인데 냄새 맡고 이제 이끌려 온 거지 몸이 자연스럽게. 아 이제 밥 다 먹었다. 이제. 이거 좀 편안하게.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아 너 먹네. 아 배불러. 이제 간 간단한 토크 타임. 맞는데. 아 내 거 다 먹어가지고. 마르지엘라 왜 그런 거냐고요? 마르지엘라 뭐야? 일종의 스포였어요. 뭔가? 제가 오늘 마르지엘라를 입고 나올 거라는 스포였어요. 카페 공카에다 올렸거든. 공카야? 트위터 찍고 있었어. 오른쪽 입술 점 있는 거냐고요? 무슨 소리? 매종 마르지엘라 로드샵. 요즘엔 마르지엘라를 길거리에서도 파네. 좋냐 이러면? 그 나의 소소한 행복? 그냥 그런 거? 자기 만족? 그냥 소확행이구나. 그래? 말리라고? 아 나 진짜 너무 배불러. 어떡해? 와 진짜 뭐야? 아 근데 너랑 나랑 똑같다. 아 이제
그치 복근이 다 또 거기 거기지 뭐. Bonjour, bonjour. 배가 우리 매니저가 말하다. 너 배에 복을 숨겨놨대. 복? 아 복이 맞지 많지. Flying kiss 달라고요? 하나 셋. 복부 아기 배드. 아기 배드. 아 나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안 보아 안 봐서 모르죠 진짜로. 진짜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지금 런밀라이크 있잖아 공개된 거. 그 전에 그보다 더 공개됐어 나. 아이 니드 유 옛날 커버를 했는데 스타일리스트 분이 크롭을 입혀주셨어. 근데 진짜로 춤출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형 안무 알아? 아 그치 그거잖아. 근데 일단 이거 들 때 이런 거 말고 그 3절에 이제 쫙 쓰러지잖아. 아, 이렇게 쫙 하는데 티가. 그래서 나 옛날에 이미 놀림 많이 받았지 그때. 요시인 거 다 들켰네. 아 근데 그때 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맨 배 많이 훌렁훌렁했지. 신곡 언제 나와요? 저희 신곡이 언제 나오겠죠 아마? 언젠간 나오겠죠? 뭐 한 1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빨리 나와야 되지. 포기들 많이 안 기다리게. 근데 있잖아 진짜 너무 이거. 아우 나 이 사람 진짜 당신은 밥을 못 먹겠어요. 너도 똑같아 알아? 기다리신다고? 형은 언젠가 뭐 좀 공개하실 일이 있어요? 나중에라든지 뭐 당신의 복부나? 아니 그러면 당신의 체스트나? 언젠가. 저는 말했듯이요 내년부터 운동을 할 거예요. 형 같이 할까 우리? 근데 형은 나 운동 평소 안 한다 했잖아. 완성돼 있어서 괜찮지. 그만 먹어. 아, 저 뼈를 내가 들고 재현이 형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야 그럼 이거 하나씩 우리 딱 들면 되겠다. Do you speak English? 라고 했는데 Little. Yes, he can. 좀 해줘 자기소개 같은 거나 좀. Let me introduce myself. Yeah? Yeah. Okay. 이진우 복근 있냐고? 아이고 근데 진우 형 요즘에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진우 형은 좀 몸이 크더만. 몸이 커졌어. 근데 애초에 진우 형이 뭐라 해야 돼? 이게 있어. 살집? 아 그거 뭐라 해야지. 근육? 어, 약간 기본 근 골격. 골격? 근력? 아 골격이. 골격이 있어서 진우 형이 근육이 잘 붙더라고. 런밀라이 무대 많이 못해서 아쉽겠다. 맞아요 아쉬워요. 너무 아쉽죠. 진짜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운동 안 하는 남자가 호감이라고? 그럼 운동 안 하지 또. 아 그럼 안 하지. 아니 그게 호감이라는데 어떡해. 아 나 포기 때 운동 못하겠네. 운동 하려 그랬는데 못하겠다. 아이고 아휴 에휴 아휴 진짜 나 말 잘 들으니까 나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냉큼 물어볼. 의견 수용해주는 남자 호감이라고. 야 우리 호감이다. 그치. 아이고 나는 그냥 고마워요. 나는 그냥 포이가 하라 그러면 다 하지. 그럼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짱이라고. 어 진짜. 진짜? 아 못하겠네 미치겠다. 진짜 못하겠네. 아. 이렇게 또 이게. 그렇게 되네. 카드 병정. 근데 왜 진짜 다 싫어하시네요? 생각보다 많네. 근데 그냥 적당한 운동은 어때요? 좀 마른 근육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다 너무 잔 근육 있죠. 잔 근육. 극 부정이시네요. 복근에 쉐딩 안 하는 남자 호감이라고. 아. 에이 난 그런 거 안 하지. 나는 쉐딩할 바에 공개를 안 하지. 흐보 자랑이라고 쉐딩까지 하고는
사람이 그렇게 추악하면 안 돼. 난 말 안 해야겠다. 근육이 싫으시다고. 근육이 싫다고요? 마른 사람이 좋아하신다고요. 아 이게 진짜 다 다르시다 그죠? 아 근데 저는 나중에 하고 싶어요. 이게 몸이 또 건강해야 돼. 근육이 또 그냥 몸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 딱 받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냥 딱 있잖아. 필요한 근육들만. 필요한 근육들만 딱 있는 거. 필요한 근육들은 이미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나는 그 태생 마른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태생 마른이었어. 진짜. 초등학교 때도 통통했고 중학교 때도 통통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댄스 팀을 하면서 춤추기 시작하면서 확 빠졌어. 그리고 그때가 그런 것도 있었어. 그때 빠지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댄스 팀 할 때 커버곡으로 그 몬스텍 선배님의 히어로를 했어요. 배를 이렇게 옷을 들어서 복근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막 저녁 안 먹을 막 닭가슴살 먹으면서 막 윗몸 일으키기 막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빠졌지.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말라 인간이 됐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안 먹었거든. 아 진짜? 어. 왜? 엄마가 밥을 이렇게 먹여주면은 입에 물고 안 삼켰어. 그래서 엄마한테 맞으면서 밥 먹었어. 삼켜! 아유. 삼켜!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살쪘던 이유가 나 너무 밥을 잘 먹었어. 나는 진짜 안 먹어서 진짜. 아직도 이제 외할머니나 이제 좀 다른 이제 친척 어르신들 만나 뵈면은 항상 그래. 이제는 밥 잘 먹나? 그래서 같이 막 밥 먹고 있으면은 아, 나 이제는 잘 먹네 이러면서 운쪽이. 나 진짜 밥 맨날 두 공기씩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저 그거였어. 나 심지어 그거였어. 과체중 막 이랬어. 근데 나 모르겠는데 나 내가 듣기로는 나 좀 우량으로 나왔다. 진짜? 금쪽이래. 금쪽이. 그래가지고 엄마 엄청 이제 나 밥 먹이려고 막 한. 근데 심지어 그러고 운동을 또 태권도를 하고 있으니 그런 살도 안 찌겠고. 나 그래서 사실 난 좋았어. 옛날에는 좀 통통했던 사람이었는데 말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 또 그때. 지금은 아무렇지 않긴 한데 과체중이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통통했어요. 아, 통통했다 그때. 은비님이랑 아 권은비님이랑 라이어 영상 찍었냐고요. 야, 엄마 안 하는 거 봐. 야, 너가 읽었잖아. 너가 대답해야지. 아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네요. 방송 찍는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읽었으니까 너가 대답하라고. 아니 너무 무무무당해. 나 내가 잘못했나 싶은데. 네, 찍었어요. 또 엄청. 엄청 빠르게 배우시더라고요. 춤 잘 추시니까. 역시는 역시다. 그랬죠. 진짜 못 들은 척 조용히 이러고 있네. 와, 소름돋아 형. 아. 나는 혹시 몰라서 그 댓글 나도 보긴 했거든. 아. 저걸 읽을까? 이러고 있었어. 아. 근데 그거 읽어버리네. 내가 춤 알려... 뭐라고? 어? 아 내가 춤을 알려드릴 때 내가 고함을 질렀다고요? 아 그런 적 없지? 아 너 소리 질렀어. 아 뭔 소리야 또 진짜 이상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칭찬해드렸어요. 와 저 엄청 난 그래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해오신 줄 알았어 좀. 아. 종이 무섭대. 손 흔들어줘요. 아유 배가 많이 부르네 이거.
반말까지 하더라. 너 반말했어? 미치겠네. 인성이 그리고 뭘 이제 인성이 아주 Hi from Mexico. Hi Mexico. 바다를 기네. 여러분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정 품행 레전드. 야, 너 하트 3종 세트 해주세요. 너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임마. 하나 둘 셋 한다. 하나 둘 셋 I'm your big fan. I'm your artist. 찰랑거리는 귀걸이 오랜만인 것 같아. 나는 짧은 거. 나 드롭을 진짜 오랜만에 끼워. 드롭을 나 오랜만에 본다 그냥. 드롭을 안 껴가지고. 근데 우리 곧 수정 봐야 되지. 몇 시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짧은 귀걸이가 좋다고. 아 그럼 짧은 것만 하지 또. 드롭 예쁘다고? 아 그럼 드롭만 하지 또. 그럼 드롭하지. 아 그럼 괜찮아. 괜찮아? 왜냐고? 짧은 거 챙긴다 빼. 아 여기는 짧은 거야. 있어. 여기는 그냥이고 여기는 드롭이니까 이렇게 깨끗해. 그렇네. 하나씩 하면 되겠네. 하나하나씩. 그 드롭 좋아하시는 분들 제 오른쪽 귀를 보시면 되시고요.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왼쪽 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넌 두 개 다 해줄 수 있어. 두 개 다 해줄게. 귀걸이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잠깐만 거무도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지. 그러면은 왼쪽 귀만 보여달래. 이렇게만 계속 보여달래. 이렇게만 보여줘. 그 안 하는 거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그냥 한쪽에 몰아놓을까 그냥? 기다려봐. 기다려봐봐? 뽀뚜루가 뭐야? 피어싱 안 오다. 요거 오늘 요거밖에 안 했어요. 너무 좋다. 그냥 링 하나씩 시켰어. 한쪽에 다섯 개 끼자. 나 여기 네 개밖에 없게. 하나 둘 셋 넷 최대가 네 개. 코 뚫은 남자가 좋다고요? 코 뚫은 남자는 자 여기 몰아놨고 안 낀 거 좀 목걸이. 목걸이 나 여기 짧은 거. 나도 짧은 거 스컬. 그치 맞아. 요즘 피어싱이 많이 얌전해졌지. 요즘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화려한 게 그렇게 끌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혹시?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줄까? 그냥 반지 주렁주렁도 좋긴 한데 또 이게 나 하나밖에 안 꼈어. 아 아쉽네. PS5 챌린지는 뭐예요? 아그 연준님이 하시는 이렇게 거 하는 거. 화려한 남자부터 하고요. 빨 뭐라도 가져와. 하나 잠깐만. 뭐 너 야, 뭐야? 야, 야 이씨 이거라도. 야, 귀, 아이고. 야, 씨 너 너 귀 구멍 세 개네. 세 개 딱 껴 이거. 하나 야 부셔줄게. 옆모습 이쁘다. 옆모습 보여달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야 저기 혁이 있는데? I love your left hand라고. 다 손이 다른 게 있나? 오른쪽 left 왼손이? Hand. 맞지? Left, right. 손이 예쁜데 자꾸 물어뜯어요. 누가 물어뜯어요? 손을? 참. 특별 출연 시켜줄게요 지금. 혁이 뭐 하냐고? 혁이 좀 불러. 혁아 자꾸 와봐. 형이 저기 가만히 보고 있던데 우리 그냥. 아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 느낌 되게 좋아. 헐. 내 소리한테 맨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소리 보고 싶다. 아, 얘 토끼 아니야? 토끼인데 누가 봐도? 근데 얘 너무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토끼 질투난다고. 아, 뭐 토끼 질투를 해. 그럴 수 있지. I love your body. I love my body too. 잘 건데 왜 그러냐고. 아, 토끼가 자아가 있다고 얘가. 아, 얘 자아가 있어? 아, 그래? 약간 애나벨? 귀여운 거 보면 괴롭히고 싶단 말이야 나는. 나는 꽃님이면 된다 이러는데 안아가지고 꽃님아. 나는 꽃님. 나는 코코 보면, 그때 코코 왔을 때 코코 배가 되게 뚱뚱해요. 맞아. 배를 야 돼지야 이러면서. 맞아. 맨날 코코한테 코코 그럼 발라락 이러고 까져있잖아. 코코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맨날 이러면서. 태동이 귀여워서 괴롭히냐고? 무슨 말, 단대설이 그렇게 해요? 아, 언니 자고 일어나는 거 너무 귀엽다고? 아, 너 멍청하지 말... 않아?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어, 일어나가지고. 쉬고 있어? 20분에 종료해야 될 듯, 3분 있다가. 오케이. 오늘도 소리. 코코 몇 킬로냐고? 코코 지금 3킬로 넘었을걸? 3킬로 더 되지 않아? 아닌가? 우리 소리가 4.4킬로인가? 딱 지금 적당. 그래서 요크셔가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아닌데. 아, 그건 그렇긴 하다. 소리. 아, 소리 안 되지. 훔치면 안 되지. 나보다 우리 누나 허락을 더 맡아야 된다니까 소리는. 코코 작지. 코코 진짜 작아. 근데 막 코코도 살집 있잖아. 어. 코코가 더 뚱뚱한가? 아니 코 아니 뻔님이가 더 뻔님이가 더 뚱해. 아 비슷해. 애들 등판이 한가득이야. 뚱멍이들 뚱멍이들 너무 귀여워. 애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 어. 그러면 뒤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치즈 폭포야. 아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보통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돼 있어. 맞아 이렇게. 흘러내려 있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애들 내 앞에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 꺼집는다 뒤에서 이렇게. 다 먹었어? 안 먹었어? 스테이크가 또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먹으려다가 배 터질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어. 스테이크 있지 또. 어 스테이크랑 찜닭이랑 같이 와가지고. 와. 결국에 그냥 재한이 형도 배부르다 그러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 다 먹겠지. 혁이 형이 지금 점령했어. 꽃님이 왜 이렇게냐? 꽃님이도 코코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코코보다 조금 더 나갈 거야. 탕수육 게임 해보라고?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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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탕수육 탕수육 탕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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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약간 우리 둘 박자해야지. 탕 어? 나야? 어 내 네, 차례 해볼게. 오케이 육 탕수육 탕. 아 뭐야? 아 뭐해 너? 혼자 육수를 해버렸네. 탕육수를 생각하고 있던 거야. 아 이렇게 쉬운 게임을 왜 못하는 거야? 탕수육탕수육탕탕육. 어? 뭐야? 나 다시 재도전. 부부터 할까? 나부터 또. 탕수육탕수육탕탕. 너 나랑 해보자. 그럼. 너가 먼저. 탕수육탕수육탕수육탕수육탕탕. 아야 이 탕이. 너 먼저 말해.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하네. 왜 그렇게 했어? 나 먼저? 어. 탕수 육 탕수 육 탕수 육 탕수 육 탕수 육 탕수 육 탕탕. 야 이 탕이 나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야 이거. 야 탕 내가 먼저 해. 찬이 해봐. 먼저 해서. 내가 먼저 한다. 어. 탕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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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이거 맞지? 탕탕이 되네. 그 탕탕이 됐네가 이게. 탕탕 탕탕탕탕. 아. 기억. 바보 같아 우리. 탕탕 탕탕. 아 어렵다 이거.
배불러. 동생 이겨보겠다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서 형들의 깊은 마음이었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시는 건데, 일부러 탕탕한 거. 솔직히 느끼셨으면 아실걸요 아마. 결국에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저주잖아. 탕탕하면서 재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아마. 근데 그냥 그런 거 솔직히 말 안 하고 싶고 내 입으로 직접.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거라서. 어. 힘드네요 막내. 그치. 아 근데 우리 지금 다 이제 수정 받으러 가야 된다. 어. 와 한 시간 10분이나 했어? 어. 여러분들. 야 너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 내려왔죠. 오늘 라이어 막방 이렇게 함께 지켜봐줘서 고맙고요. 고맙고요. 이어서 지금 이제 브이라이브까지 같이 놀고 같이 먹방 봐줘서 고맙고요. 저희는 또 이제 더 좋은 노래로 음악 방송에서 찾아뵐 거니까 그래도 아쉬워하지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그때 봐요. 활동은 마무리지만 우리 활동 오래 할 거니까 알죠? 앞으로 계획들이 아주 창창합니다. 맞아요. 맞죠 맞죠. 가보겠습니다. 수정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맞죠? 맞죠? 맞죠 하세요. 오늘 점에춘 고기. 고기 실컷 먹었으니까 같이 먹자. 고기? 뭐 우리랑 똑같은 거 먹으면 더 좋고. 안녕. 오늘 형이 좀 해줘. 안녕.